예, 다음에는 우리 김대현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현 선생님 소개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 김대현 선생님 우리 대구의 김일봉 소파 교실의 멤버인데 아주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하고 조인했을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초파하는데 강의도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선생님과 좀 더 배워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김대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모르고 잘 모르고 좀 더 배워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 틀린다. 선생님이 잘 모른다 하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공부도 해가지고 강의하겠다. 그러면 언제 공부할래?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죽기 직전에 강의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 말을 들으시고 아주 참 열심히 해가 발표해가 정말 대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아관 다 잘하시지만 소아관 쪽에 초음파는 정말 우리나라의 감이 게으린 분 아니고 공직 생각 합체가 거의 다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 선생님 중에서 조영정감 초음파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그 지로하타 선생님을 대구에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영어로도 발표하는데 저는 막 그게 좀 영어가 제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 좋은 학회에도 발표하시고 요번에도 3월 며칠이죠? 3월 2일입니까? 3월에 순천향 종파에서도 선생님 강의 제목은 무엇하십니까? 화복부 질환의 종파. 그렇죠. 그쪽에 지금 모이시니까 화복부 질환의 종파 진단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 여기 다 3월 5일로 순천향에 등록해가지고 강의 들으십시오. 강의 들으시면 내가 부탁해가 선생님 강의 자료도 제가 얻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행기입니다. 김대현이고 방금 김홍 선생님께서 밤낮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김홍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그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잘 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홍 선생님께로부터 제가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Diffuse Liberties에 대한 케이스 발표하는데 앞서서 김현희 선생님께서 쭉 요약을 다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대부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제가 주로 경험했던 케이스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자 하고 사실 Diffuse Liberties는 보시다시피 병 자체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아주 흔한 케이스에서부터 아주 심플한 거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하고 조금 애매한 경우 감별이 필요한 어떤 디퓨즈 리버티즈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간에 케이스마다 도플러 스타디나 그때 슈어웨이브 일러스트그래피라고 해서 탄성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맨 케이스는 너무나 심플한 거라서 그냥 아주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3세 남자 환자이고 여러분들 면에서 금진이라든가 루틴랩을 통해서 OTPT가 약간 증가되어 있는 분들 많이 보십니다. 보시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을 마크도 하고 알코올 히스토리, 드럭 히스토리 이런 걸 다 하시고 필요하면 초음파를 대부분 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obstructive jaundice라든가 obstructive liver disease가 없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시게 되는데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가정에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 환자도 뭐 다른 빌리루빈 증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어떻게든 증가되어 있었던 이렇게 있었죠. 자, 보시면 네, 이것은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 엔티리어 브랜치를 이렇게 잡은 것이고 항상 보실 때는 어떤 라이트든 랩브로브든 아까 퀴노 세그먼트의 분류에 의해서 항상 세그멘탈 아나토미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탈뱅과 백파트뱅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 랜드마크를 반드시 포함해서 찍어야 정확하게 위치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과로 갈 때 경과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특히 이제 우측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라이프리 키드니에 장축으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키드니 콜텍스, 리나 콜텍스에 비해서 리버의 에코가 약간 증가되어 있는 정도 아까 보셨던 패트 리버의 준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외엔 특별한 소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 패트 리버가 있을 때 이것도 헤파토 메갈리 같은 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헤파토 메갈리가 인자암자 감별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파이터 레브라테랄 데큐빈스에서 환자를 라이트 파라미디아 롱튜드널 스캔을 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래서 롱튜드널 스캔에서 이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인피리어 포션과 다이프렘까지 길이를 이렇게 잽니다. 여기 15cm 이상이 되면 헤파토 메갈리 있다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환자는 16.2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right mid costal 약간 아래쪽에서 right kidney와 liver가 나오도록 찍어서 이 right inferior right lobe inferior margin이 kidney low pole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봐도 메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게 right lobe의 segment 5죠 GB의 화면에서 좌측에 보입니다. 하이퍼 에코의 마일드한 하이퍼 에코의 한 메스 라이크 리전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 다시 라이스 코스탈 스캔을 해서 보니까 역시 같은 부위에 세그먼트 5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서피스 자체가 마진 자체가 아주 스무스하지 않고 캡슐도 없고 마진이 약간 좀 일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메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피스 국한되어 있는 경우 보통 한 4cm 이내, 5cm 이내 같으면 저 같으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바꿔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송파라는 것은 보이는 경우라면 무조건 확대해서 보거나 하여튼 하이 프리퀀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로우 프리퀀시보다는 하이 프리퀀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페네트레이션이 잘 되는 범위 안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영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위지만 자세히 이거 보시게 되면 같은 부위구나 하이플 것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보면 우리가 메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약간 마진이 약간 지오그래픽하고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전형적인 포컬 패스페어링이 변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주 흔히 보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위치는 다양하게 위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스크리닝 검사에서 발견된 건데 라이스 코스탈 스캔에서 이것이 미드 헤파틱 베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그먼트 4에 보시면 뭔가 좀 부정형의 지오그래픽하고 워치 쉐입의 하이퍼 에코가 어떤 리전이 보이는데 경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메스처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컬 페스피어링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그먼트 4라든가 84 리가먼트, GB 포사, GB 근처에 보통 있게 되는데 또 주변에 여기 보면 브레이 베스, 헤파틱 베인 주변에도 잘 생기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드 마더스비의 기준 아까 김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 어떤 잘생기는 부위에 호발을 하지 않는 후에 생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가 이제 그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 라이트 오브에 흔히 생긴 부위가 아니어서 좀 애매해서 이 경우에는 CT가 찍었던 경우거든요. 결국 이 환자는 이것도 결국 포칼 패스피어로 나왔던 환자인데 하여튼 뭐 에티피컬한 부위에 생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CT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파토메갈리가 있을 때 이렇게 세지털 스캔을 해서 보통 미드 크래퓰러 라인에서 롱시드널 스캔을 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보통 15cm 정도 이상이 되면 커져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역시 리버 라이트 버그 인피리어 마진이 라이트 키드니 인피리어 프로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커져있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케이스도 아까 앞서 강의 들으셨으면 아주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세 환자, 남자 환자이고, 환자가 피곤하고 열도 나고, 어제 봄미팅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저도 계속 경험이 없을 때는 뭐 환자 보고 뭐 이제 열이 나서 그렇지만 열이 나지 않고 보통 노자 봄미팅 입고 하면 어떤 GI 프로블럼을 보통 생각하고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이제 버티고 열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URI 심통 비슷한데 아주 심하게 노자 봄미팅 경우 반드시 LFT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 이렇게 OTPD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가마지피 증가되어 있고, 비빌도 증가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임상적으로 봐서 로큐 헤파타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해보면, 존디스가 있으니까, 옵서럽티브 존디스를 룰아웃 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음파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보면, 이제, 라이스 코산 스캔에서, NPO가 된 상태입니다. 이 완전 NPO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GB가 아주 클랩스가 되어 있습니다. GB 클랩스가 되어 있고, GB월이 아주 많이, 시크링이 많이 심하게 되어 있죠. 아까 강의에서 나왔지만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때 다크 리버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입장적으로 제가 경험한 여러 케이스 중에서는 다크 리버가 된 경우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실제로 잘 없습니다. 없고 제일 많은 것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GB월 시크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NPO가 되는데 불구하고 GB월이 이렇게 시크링이 심하게 되어 있다면 물론 랩하고 면접 봐야 되겠지만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랑 더 GB월 이대 말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때도 이렇게 NPO가 됐는데도 GB가 늘어나지 않고 클랩스가 되면서 우월 티크닝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은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고 초음파 소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디스가 있을 때 obstructive jaundice, biliary tract dilatation이라든가 이런 병변을 룰아웃하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팔로우 환자의 어떤 OTPT나 LFT가 호전이 될 때 팔로우를 해보면 GB월 EDMR가 소실되는 걸 가지고 또 팔로우하는 어떤 인디케이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이 환자는 저희 병원 헤파타이티스 B 캐리어 스테이트로 그냥 팔로우 하는 환자입니다. 6개월 아버지 초음파 검사하는 그런 환자이고 일단 시로시스까지는 가져가지만 내부는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로 정기적인 추적을 하는 저희 환자죠. 그래서 보면 라이스 코스탈 스캔에서 리버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이것이 뭐 시로시스까지 가지는 않았는 것 같지만 뭔가 정상보다는 약간 코스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이제 어떤 fatty fibrosis, fatty fibrotic pattern이라 그래서 fatty liver 내지는 chronic hepatitis가 되면 이제 fibrosis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echogenesis 자체가 뭔가 좀 coarse해지거나 heterogeneous하고 뭔가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보면 이 right 코탈 베인 인테리어 브랜치가 아주 페이턴시가 잘 유지가 되고 스플레노 메갈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플러 스타디가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이프 코탈 베인 인테리어 브랜치 보일 상태에서 도플러를 이제 온시키고 플러스웨이브 벨로스티를 재면 이게 이제 포탈 베인의 벨로스티죠. 정상적으로 포탈 베인의 벨로스티가 20cm per sec 이상이 됩니다. 시로틱한 체인지가 오게 되면 이제 보통 포탈 베인으로 들어간 프로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통 15cm per sec가 안 되고 이제 훨씬 아주 디컴펜세이션 케이스가 되면 프로가 없고 역전 리버스 프로 아까 김원희 선생님 강의에서 나왔듯이 리버스 프로가 생기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케모다이나믹한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것이 포탈 베인의 벨로스티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벨로스티가 정상으로 나왔고 약간 콜스한 정도.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아주 마일드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정도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좀 더 아까 그 환자보다 좀 더 진행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이걸 이제 폴스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폴스하다. 좀 깨끗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느낌 든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예,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레드 메갈이 없고 이런 상태. 이제 이걸 이제 크로닉 헤파토이티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런 크로닉 헤파토이티스 상태가 되면 헤파토메갈리가 동반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드 클래프트 라인에서 에피다이미터 지었을 때 이 병원이 18cm 정도 아주 커져 있죠. 헤파토메갈리가 동반되어 있고 폴스한 일반 파이카미를 가진, 하지만 뭐 디컴펜세이티 슬롯을 유출하는 서피스 노돌레드라든가 스플로노메갈리 등등 동반되지 않은 크로닉 헤파토이티스. 이렇게 영상과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 크로닉 파렌키마 리버 디지스 이렇게 판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면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언어 파인딩은 그냥 폴스하다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어떤 시로시스 때도 폴스한 리버에 에코제네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에코제네스가 증가되고 패티 파이버틱 패턴이 오기 때문에 에코가 증가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포탈벤의 원이 약간 에코제네스가 감소되고 리프도를 일어나지 못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때 임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총파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디즈 프로그레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환자에서 CT를 몇 번 찍을 수 없으니까 엔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디즈 프로그레션 심해지는지 아니면 어떤 메스가 생기는지 HCC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총파를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에 따른 LC 레이티드 노드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이제 총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심한 상태로 넘어가겠는데요. 51세 여성 환자이고 이 환자는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헤파타이스 B 캐리어 CLD 환자 스로시스 환자입니다. 랩도 보면 프리플릿이 떨어져 있고 DNA는 195카피 치료 중이기 때문에 조절이 되고 있고 알파피도 담배는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정상입니다. 정상 기기마다는 차이는 있지만 제가 비교적 여러 사진을 찾아서 가장 그래도 정상 중에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이미지가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서피스 자세가 아주 깨끗합니다. 마진에 서피스 노드릴티도 없고 다이프롬도 잘 보이고 웨슬리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노말 리버 파렌카임의 특징입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서피스 자체가 약간 노드릴티도 보이고 있고 마진 노드릴티도 있고 에코제네스티가 뭔가 좀 콜스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그래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서피스한 노드렐트 깨끗하지 않고 노드라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우선 임상적으로 책에 가끔씩 나오는데 GB 스켈로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LD 환자, 특히 여러분들 시로시스 환자들을 총파를 해보시게 되면 GB가 이렇게 뭔가 NPO가 됐는데 불구하고 약간 마진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네. 레귤하지만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시로틱 한 노들 때문에 시로시스 때문에 GB 쪽에 이렇게 컴프레션을 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시로시스 환자들 대부분 다 약간 GB가 울퉁불퉁해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GB 스켈로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바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히 어떤 시로틱 노드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같은 부위에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에코에 멀티플 노드를 하는 것, 노드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리저널 티브 나중 재생 결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로우 프리퀀시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틱 노드를 발견할 때 특히 서비스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바꿔서 여러분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렇게 뭐 이것은 실제로는 헤만지오마로 발견된 경우이지만 밝혀졌습니다만 디스플라스틱 노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져서 볼 수가 있고, RNA든 DNA든 간에 에코가 어떤 FET 함량에 따라서 저에코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에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보내주는 고액의 어떤 나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로시스 환자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57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발열 마크 다 네가티브이고 아주 알코올릭스입니다. 이제 프레드리 약간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봐서는 약간 어리스로시스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진 자체가 서피스가 노돌레비티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에피가스 교육의 종단상을 보시게 되면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서피스가 노돌레비티 보이고 있고 약간 어사이티스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폴스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 환자를 우주파 통독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3mm 이내의 어떤 멀티플한 에코제닉한 노드라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노드라 시버시스입니다. 일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로우 프리퀀시로 보시는 것뿐 아니라 하이 프리퀀시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지금 노드라 스트럭처를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의 팁은 이런 경우에 이제 도플러 플로우를 끼워서 우리 PW라고 해서 여러분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PW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행이 펄스베이크 도플러 파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 인터코스럴 스캔에서 마이크 포탈 베인의 엔티리어 브랜치가 보이도록 해서 그 부위에 샘플 볼륨을 놓고 PW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 도플러 플로우가 포탈 베인의 플로우 벨로시티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약 10cm/s 정도 돼서 정상의 20 이상인데 정상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탈 베인의 플로우가 많이 낮다는 얘기는 시로드가 체인지 리버가 막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환자 어떤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지만 실제로 이 베로스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시로시스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더 요약을 하면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만 맨 마지막에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포탈 하이퍼텐션 중에서 어사이티스 플레노메갈리 베닉스가 있지만 이 포탈 베인과 SMV 스플레닉 베인의 다이아메터 자체가 늘어나죠. 포탈 베인은 13mm, SMV는 12mm, 스플레닉 베인은 11mm 이상이 되면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여자 53세 환자이고 HCC 스크리닝을 위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헤파타이티스 B 안티젠 파지티브이고 DNA가 12,000 정도, 페이플이 197,000으로 약간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선 환자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뭐 리버 파리카염 자체가 폴스하고 멀티플하게 하이퍼 에코이한 노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스프린은 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측 아래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이트 인터코스널 스캔인데 보시고 사이즈가 한 1cm가 뭐 근처가 되는 노블라 스트럭처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면 사실은 반드시 CT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로시스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 CT도 찍었지만 어떤 히모다이내믹 스타디를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라이트 인터코스널 스캔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에 여기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보면 포탈 베인의 벨로시티가 플로 벨로시티가 10.7cm/s로 아주 감소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헤파틱 베인. 헤파틱 베인 세 가지 중에서 보통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나 미드 헤파틱 베인에서 플로 벨로시티를 재게 되면 정상에서는 트리페이지 플로가 보이는데 이 환자도 비교적 뭐 트리페이지 플로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시로시스가 심해지면 이게 바이페이지 또는 모노페이지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탈 베인의 다이아메터는 9.4mm로 비교적 증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포탈 베인의 다이아메터가 13mm 이상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다 크라이테리아 다 마주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병의 경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를 보셨다면 제가 같으면 시로시스에 생긴
멀티플 리저너티브 노즐, 그다음에 하이퍼 에코이가 메타스테시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캔디디아시스로 인한 어떤 헤파틱 마이크로 앱세스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에우선 필릭 헤파틱 앱세스 볼 수 있습니다. 헤파틱 림포마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소견이 보인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 말씀드렸던 이런 병을 다 놀라움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와 마크로 노드라 시로시스에 대해서 제가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마이크로 노드라 시로시스, 이것은 리저널 노드 자체가 크기가 한 3mm 이내인 것을 마이크로 노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술 소견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이렇게 됩니다. 마크로 노드라 시로시스는 이렇게 됩니다. 전파 소견이 이렇습니다. 자, 이 소견과 이 소견은 콜레이션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로시스 환자지만 마이크로노드라 시로시스 때하고 마이크로노드라 시로시스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에코제니스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서피스 일레귤러리티 약간 일레귤러리티가 약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전파 소견이 그렇게 점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 노드라 시로시스의 진단에는 아주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섬유화의 어떤 시로시스 중에서 섬유화의 관별 포인트가 이제 엣지가 어떠냐, 셀피스 어떠냐, 파리킹 어떠냐, 스프린 사이즈, 플란타르 베스비 어떠냐, 도프로 에프로의 어떤 파라메터가 어떠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 노드라 시로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드의 사이즈가 3mm 이내고 이때는 보통 에폴릭 시로시스나 C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 바로 마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흔히 보는 B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나 시로시스는 마크로 노드라기 때문에 그냥 흔히 훨씬 더 쉽게 감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조를 드리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바로 하는 환자한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제가 현존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베인의 벨로시티를 재는 것인데, 보통은 라이트 포탈 베인, 라이트 인터코스터 스캔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의 엔티리어 브랜치를 이렇게 잡아서 이 부위에서 이제 플로 벨로시티를 잴 때 그거 이제 익스프레션 한 상태에서 숨을 참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처음 해보면 잘 안 되는데요. 잡아서 PW 벨로시티를 재보면 이제 LC 때는 보통 15cm per second 이하가 된다는 것이고, 같은 환자라도 여러분 팔로 할 때마다 해보면 6개월 전에는 15였는데 이번에 하니까 12다. 그러면 이 환자는 잘 지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포탈 하이퍼텐션이 더 진행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환자한테 그런 거에 아예 파라메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헤파틱 베인의 웨이브 폼인데, 이런 마이크 헤파틱 베인의 보통 이렇게 재서 같이 요 부위에서 프로 베로스를 재게 되면 노말에서는 트리페이지라는 프로가 이렇게 봅니다. 시로시스가 진행이 될수록 바이페이지가 되거나 모노페이지가 될수록 이렇게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의 웨이브 폼을 가지고 어떤 시로틱 어떤 체인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 환자는 이 초음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말 내지는 약간 뭐 콜산 정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환자는 폴리시스 섹터미를 하면서 우연히 리브의 병변을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프로그램을 바꿔보니까 서피스 자체가 아일하게 노드레벨트 있는 경우에는 뭐 아주 심한 블런팅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환자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GB 수술하기 전에 리브를 보니까 서피스가 이렇게 노드레벨트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초음파 검사가 시로시스를 이제 underestimate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 노드라 시로시스, 특히 뭐 에콜이나 C바이럴 파타이티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음파에서 보이는 소견만 가지고 절대 환자한테 너무 안심을 주셔서는 지금 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보실 때 항상 신경 써서 보시고 애매하면 CT를 찍거나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환자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decompensated cirrhosis에서 생기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보더라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런 양상이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cirrhosis라고 얘기하기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로시스를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네, 여기까지는 보전적으로 이전에 저희 수련받을 때도 리버 바이옵시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리버 바이옵시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리버 바이옵시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리버 바이옵시 시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통해서 아 이것이 시로시스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약간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얼트라사운드 스코링 시스템 파라메터라고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서피스 엣지, 파리큐발 에코제니스가 어떠냐, 라이프 오브 아트로피, 스프린 사이즈가 어떠냐, 그리고 스프린의 베인 다이메터, 헤파틱 베인의 웨이프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헤모다이나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스코어를 0점에서 1점, 2점으로 해서 이 그 환자한테서 토탈 점수가 몇 점이냐를 가지고 아 이런 어느 정도 심하다 안 심하다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는 보면 이렇습니다. 이 USS 스코어가 6점 이상일 때 보면 어떤 시로시스의 어떤 진단의 컷오프 밸류가 센스티비티가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점 이상일 때. 네. 그러니까 6점 같으면 뭐 이렇게 서비스가 일레귤러 하거나 폴스 하거나 라이프 오브 아트로피가 있다면 이건 벌써 6점 이래니까 뭐 이게 없더라도 만약 이게 없더라도 헤파틱 베인 웨이프폼이 모노페이직이고 뭐 스프린이 커져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6점 이상이면 시로시스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렉트로그래피입니다. 그 EFSMB라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가이드라인 우리가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렉트로그래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최근 나온 초음파 기계들은 이런 일렉트로그래피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쉐어웨이브 일렉트로그래피나 트랜지언트 일렉트로그래피 이런 기능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대학교에서 보통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것이 파이버 스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스캔도 일종의 일렉트로그래피의 하나인데 그래서 미케니컬하게 바이브레이션 주는 거죠. 우측 옆구리 쪽에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파를 발생시켜서 그게 벨로시티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은 우리가 딱딱한 물질, 그러니까 리버 시로시스 환자한테서 이 횡파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프트한 경우에는 속도가 늦고 시로시스가 심한 환자들한테서 이 일렉트로그래피를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가지고 아, 이 환자가 속도를 재서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시로시스다 아니다 예측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기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리버 바이옵시보다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어떤 간의 병변을 우리가 시로시스가 있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장점이 됩니다. 바이옵시보다는 훨씬 더 100배 이상의 리버 볼륨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non-invasive한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파이브로스캔 하는 검사 결과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끔씩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버 스티프니스가 얼마나 킬로파스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버 파이브로시스는 보통 이제 IASL이나 메타비어스 분류에 의하면 0에서 4까지 해서 이제 4가 거의 4가 되면 이제 시로시스라고 얘기하고 그 이하가 이제 보통 1, 2, 3으로 단계에 파이브로시스가 마일드 마더 시비어 시로시스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렉트로그래피를 찍어서 해서 이 그 속도 그 환자의 리버의 어떤 스티프니스를 보는 겁니다. 리버의 스티프니스가 9.5 이상이냐 뭐 12.5 이상이냐 7.0 이상이냐 이렇게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9.5 기준으로 해서 파이브로시스가 마더리 또는 시비어로 구분하고 12.5 이상이면 시로시스가 가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마다 좀 다른데 네, 그래서 결국은 F3, 메타비어 파이브로시스 F3, 마드리드에서 시비어 파이브로시스 사이에 되는 것이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킬로파스칼이 9.5 킬로파스칼 이상이 되면 이런 시비어 파이브로시스가 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75세 여자 환자이고 이 환자는 바이럴 마크가 다 네가티브
있고 혈소판이 약간 감소되어 있고 이렇게 반만지 TP하고 이렇게 약간의 손상이 일어난답니다. 이 환자가 그레이스케일 총판을 해보니까 보면 레프트 로브가 약간 컨벡스 하죠. 레프트 로브를 에피카스 에어웨이 중에 롱기튜디널 스케일을 해보니까 컨벡스하고 서피스가 노루레이트가 되면 시로시스, 일견 시로틱한 리본으로 생각이 되고 헤파틱 페인의 웨이브 폼을 찍어보니까 바이페이지가 도움이 되고 포탈 베인의 벨로스를 측정해보니까 10.8cm/s. 이 사진을 보면 벌써 시로티가 오버탄 시로시스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한테 제가 이 파이브 스캔을 해보니까 엘라스토그래프를 해보니까 리버 스티프니스가 12.6kPa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만 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10번 이상 10번을 계속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이 환자는 12.6kPa로 결국 이 카스라 브레이크포인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2점 이상이기 때문에 시로시스가 많이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결국 기존에 우리 그레이스케일의 초음파 소견과 테모다이내믹한 소견 그리고 엘라스토그래피 소견이 거의 일치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 스티프니스를 재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을 보신다든가 논문을 보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남자 55세 환자이고 이 환자는 헤파타이티스 캐리어 환자이고 알리프 케인을 주소로 내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피곤하고 체중이 빠진 것을 내용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랩드로브의 롱튜드널 스캔이고요. 네. 라이트스 코스탈 스캔 사진이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사진 앞선 증례들하고 비교해서 좀 차이점을 느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냥 서피스가 노드레드가 있는 거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리버 GB가 약간 클랩스가 되어 있고요. GB가 스켈로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봐야 될 보이는 이 부위, 포탈 베인으로 생각되는 이 부위가 뭔가 베스클라 스트럭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위가 이 부위에 뭔가 있어야 될 정상적으로 레프트 포탈 벤, 호리젠탈 포션, 와이트 포탈 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좀 에코제닉한 포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퍼에 간 어떤 스트럭처가 보여야 되는 부위에. 그리고 이 부위에 컬러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이 에코제닉한 부위에는 프로 양고 그 옆으로 해서 어떤 알트리얼 프로로 의심되는 알트리얼 프로가 이렇게 아주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자, 한번 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이고요. 어사이티스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로브로 이동해서 보면 예, 포탈 베인이 일부 보이는데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젠탈 포션에 뭔가 좀 에코제닉한 뭔가 이상 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트 포탈 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뭔가 우리가 흔히 보는 베스클라 스트럭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메스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정상은 이렇습니다. 노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리버 스캔 할 때는 노말 베스클라 스트럭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라이트 코스탈 스캔에서 레프트 포탈 베인 호리젠탈 포션, 라이트 포탈 베인 그리고 5번으로 갈라지는 라이트 포탈 베인 엔테리어 그리고 라이트 포스테리어 브랜치에 6번과 7번이 갈라지는 이런 포탈 베인의 세그멘탈 브랜치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도 와이트 포탈 베인의 엔테리어 브랜치에서 5번과 8번으로 갈라지거나 그 다음에 여기 와이트 파트 베인이 잘려서 보면 이런 부위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예, 물론 플로우, 도플러 프로를 띄워서 플로우의 어떤 케이터치가 필요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환자는 같은 부위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 언더라인 스로시스가 있으면서 이 포탈 메인에 어떤 트롬보시스가 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단순 리버 스로시스 때도 어떤 블렌드 트롬보시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라이트 로브에 전체적으로 어떤 HCC가 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 CT를 찍으면 이렇습니다. 라이트 로브 전체가 메스가 있고 이 포탈 메인이 전혀 프로가 전혀 인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가 와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 환자는 HCC의 디퓨즈 타입, 이거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가 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디퓨스 HCC가 오면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때는 언더라인 스로틱 리버에서 아이소웨이커가 변변이 보이기 때문에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크루가 되는 것은 베슬 자체가 디스톨션 되거나 아니면 도플러 프로를 띄웠는데 업노멀 있어야 될 베슬이 아니고 업노멀 프로, 그러니까 투머 필링 베슬이 보인다든가 포탈 메인에 트로무스가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포탈 메인 트로무스 안에 어떤 신생혈관, 알테리얼 플로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의 어떤 플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퓨스 HCC는 어떤 노출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vascular structure, vascular structure,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 그래서 vascular structure의 피해튼 식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이제 블렌드 트롬바이라 그래서 이제 시로시스 때도 트롬부스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차이점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시로시스 때 생기는 블렌드 트롬바이와 HCC 때 생기는 포탈 베인 트롬부스 차이는 이 포탈 베인의 다이아메트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블렌드 트롬바이 때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이 HCC 때는 포탈 베인 다이아메트가 일단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 포탈 베인 안에 어떤 플로 도플러 프로 증가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생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탈 베인 트롬보시 주변에 찾아보면 HCC 포커스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HCC가 있고 포탈 베인 트롬보시가 있고 다이아메트가 아주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안에 포탈 베인 안쪽으로 혈관, 신생혈관 이게 투모 베슬입니다. 이것이 보인다면 브레인 트롬바이보다는 HCC야 포탈 베인 트롬보시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 다운받았는데 보통 이렇게 시로시스 때 생긴 브랜드 롬바인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이퍼 코아귤로블 스테이트 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HCC 때 얘기했던 트롬보스를 감별 반드시 하죠. 최근에 이제 CUS라고 해서 조영촌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영촌파를 해보면 또 이 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탈 와이트 포탈 벤 트롬보스 사용인데 이쪽도 결국 트롬보시스 안에 튜머 베슬이 지나가기 때문에 인헨스를 하게 되면 알테리얼 페이스에 아주 심한 인헨스가 됩니다. 인헨스가 되고 딜레이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브랜드 트롬바이보다는 어떤 HCC에 의한 멀리넌 트롬보스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스테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케이스가 없어서 몇 가지 언급만 하겠습니다. 메타스테이시스는 보통 노둘라 타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싱글이나 멀티플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디퓨즈하게 오는 경우에 사실 우리가 번호를 경우가 있는데 특히 캔서 중에서는 브레스트와 런 캔서 브레스트 캔서나 런 캔서나 멜라노마, 루케미아, 림프마 이런 경우에는 디퓨즈 타입으로 메타가 리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게 되면 런 캔서 환자인데 어떻습니까? 시로시스에 보이는 마크로 노둘라 시로시스 시로틱 노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런캔사의 리버 메타였습니다. 메라노마 리버 메타였고 디퓨전 메타 메타세스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멀티플한 마이크로 하이퍼 에코 리전이 있었을 때 감별할 질환을 말씀드렸지만 그 소견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메타세시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다면 CT나 MR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남자 45세 환자이고 환자는 증상 없고 스크리닝 검사로 지금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오브의 라이스 코스탈 스캔들에서 봐보는 것이고 비슷합니다. 이건 뭐 큰 소견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앞서 김은희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쉽게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쉽게 놓칩니다. 놓칠 수가 있고 그냥 뭐 약간 코스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컬러도프를 들어서 봤습니다. 뭐 방금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 같은 게 지나갑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해서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네요. 여기 보시면 뭔가 요 부위 요 뭔가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환자는 빌리어리 하마토마 환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를 뭐 진단 못해도 당장 문제될 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빌리어리 하마토마도 펜스 체인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딱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에코 자체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고요. 이제 아주 타이밍한 시스트이기 때문에 이 시스트 자체가 이 초음파에서 보인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코제닉하게 보입니다. 에코제닉하게 보이고 그 뒤쪽에 커뮤테일 아티베이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코제닉하고 좀 더 큰 것은 이제 예, 그 시스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CT나 MR을 찍어보면 특히 MR을 찍어보면 아주 저명하게 나타납니다. MR이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을 나타나고 T2에서는 이렇게 하이 시그널을 예, 이쪽에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T2에서 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T2에서 플랜지오그램을 스테리 나이 스테리 스카이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심한 변명인데도 MR에서는 초음파에서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좀 더 유심히 보시려면 이런 변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 요약을 한번 더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아주 타이니하게 어떤 에코제닉한 스팟을 보이는데 이것은 시스가 에코자닉하게 보이는 이유는 시스트가 너무나 작으면 예를 들어 시스트 사이즈가 3mm가 넘지 않으면 우리가 시스트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자닉하게 보이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토마가 보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에코자니스티가 헤테로지니어스가 보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에코텍스가 보이는 것이 많고 시스트가 한 5에서 10mm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시스트가 네이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컬러 도프를 띄워보면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트윙클링 아티팩트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보통 한 5mm 이내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2, 3mm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메타와 마이크로 압세스과도 관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빌리어리 하마토마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케이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의입니다. 강의 안에 뭐 어떤 방대한 참 그 개념 페이스하고 거기에다가 토플러하고 같이 믹스해가 정말 좋은 강의라서 선생님한테 이 강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코멘트를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리버 시로스에서 그 리버의 라이트 로브에 슈링키 되는데 슈링키 되는 거는 라이트 로브 안테리얼보다 포스테리얼입니다. 왜냐하면 브라드플러가 포탈 하이로미나가 안테리얼 먼저 가고 포스테리얼 같아요. 이렇게 포스테리얼이 중심부에서 문부에서 먼 부분이 되기 때문에 슈링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렉트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는 거는요. 그 이제 포탈 베인의 브라드가 스트럭처가 라이트로브는 깊숙이 있고 렉트는 포맨에 있어요. 컴프레션을 적게 받죠. 그리고 이제 포라테랄 서프레이션이 되면 라이트 로브의 브라드 플러가 레프트로 옮기게 되죠. 그렇게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4가 슈링키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포탈벤 스트럭처가 라이트 로브, 레프트 로브에서 그 미디얼 쪽으로 가는 부분은 역류 방향이거든요. 근데 순방향이 아니고 오브라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플라이 나쁘죠. 원래 나쁜 데다가 포탈의 텐션이 더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S1이 커지죠. S1은 리버 하이로맨스 가깝고 또 포탈 하이텐션 되면 이 거꾸로 IVC에서 블라드가 역류돼가지고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리버 시로스 되면 리버가 전체적으로 공모양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우리가 빌리어리 하마토마인데 저도 이제 빌리어리 하마토마를 처음 경험했는 데는
그 당시에 제가 메디게이트에 초반 정리를 보냈는데 올렸는데 이제 그 빌리 하마톰을 모르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라고 올렸더니 이제 답장이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 김일봉 선생 그거 빌리 하마톰이에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 그 사람의 IP를 추적해 봤더니 분당설대 병원에 영상약과 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빌리니 하마토바를 잘 안 놓칩니다. 근데 빌리니 하마토바 생각보다 이 티피컬 케이스보다는 우리가 부검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초음파에서는 디텍트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가보면 빌리니 하마토바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바일닥트가 딜라, 스몰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거거든요. 태생학계, 엠브리오 전략학계 스몰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이게 메인 바일닥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시스트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헤파틱 시스트,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감별 진단해야 되게 카로리스 디지즈거든요. 카로리스 디지즈하고 감별 포인트가 있죠. 빌리어리 하마토마. 아, 깜짝 말씀해 주세요. 카로리스. 캐롤디즈는 컨젠트하게 그 바이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데 바이덕트하고 커뮤니케이션 일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빌리어 주위하고 없다는 것이 가장 차이가 되겠고, 캐롤디즈는 클로드컬 시스트 중에서 인트라 파티 포션이 주로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것이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덕트 늘어난 바일덕트 시스트 안에 포탈 트랙트가 포탈 베인이 지나갑니다. 지금 같은 이제 센트럴 도사이드라고 그러는데 도프를 띄워보면 시스트 안에 이렇게 프로가 뜨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야합니다. 영상의학계 학회가 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거 맞추면 영상에서 아 김영보 선생님 답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감별 진단입니다. 아, 그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노즐라 시로시스하고 마크로 노즐라 시로시스의 메커니즘이 왜 그러면, 이제, 알코올릭에서는 마이크로 노즐라 생기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는 마크로 노즐라 생기냐는 게, 이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시로시스에서,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에서는 블라스플라이가 나빠지죠. 우리가 이제, 리버에서, 포탈리버에서 센츄럴 비인으로 브라드를 가는데, 알코올이 헤파타이트만 센츄럴 에리아, 센츄럴 베인 쪽에 그 플라스마이가 나빠지죠. 그 병변이 어디서 생기냐면 센츄럴 베인의 생기가 거기에서부터 포탈 에리아로 파이브로시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결절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비바이럴 헤파타이트에서는 포탈 에리아에서 병변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포탈 에리아, 포탈 에리아, 포탈 에리아 연결. 그렇게 포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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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이렇게 큰 결절이 생기고 알코올이 리버 시리스나 오스락티브 존디스에 있는 시로시스 이런 거는 이제 센츄럴 베인에서 백면의 생기가 예, 그 포탈레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몰 시로시스가 생기죠. 물론 이제 알코올도 나중에 심해지면 마크로노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페소제네시스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노즐, 마크로노즐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까지 코멘트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원래 아, 선생님 질문. 자 마이크 드릴게요. 화를 보다 보면은 그 GB 주변에 포칼 스피어링이 있는 경우에 약간 하이프리퀀시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방간이 포칼 베스트페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서브큐가 없고 아니면 펫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감색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더 잘 보는 뭐 프리퀀시나 아니면 뭐 포커스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잘 보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에 있는 경우에 하이 프리퀀시를 보면은 좀 더 어떤 레졸루션이 좋기 때문에 병변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하이프리퀀시 프로 자체가 이 펜트레이션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기계마다 다른데 5에서 6cm 정도 그 이하로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계 세팅을 해보시면 하이프리퀀시 중에도 좀 더 레졸루션보다는 뎁스를 좀 더
프레시를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예,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프레시 프로브 중에도 그 리니어 프로브 중에도 좀 더 그 프리퀀시를 좀 맞춰서 뭐 리니어 프로브를 보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고, 물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포커스를 조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보다 약간 포커스를 아래쪽 이제 거의 비슷하게 두거나 충분하게 컴프레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포컬 패스 피어링 자체가 별 의미 없으니까 만약에 보시고 이제 컨벡스든 리니어든 보셨는데 뭔가 좀 예, 마진 자체가 어떤 너들하다 예, 약간 지오그래픽 하지 않고 라운드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변별이 보인다면 일단 CT를 찍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심하셨습니다. 예, 지비 주위의 그 포컬 패스 스피어링은 시스틱 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민영 선생님 또 질문. 네, 아 디피드 리버디의 그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공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NC 한대에서 레스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통합 모으는 것도 이제 시어웨이블 레스토 그래서 가능한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회분 스캔하고 차이도 많고 그래서 그 회사마다 총업 회사마다 그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 시어웨이블 레스토리티가 정확도가 회분 스캔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처음에는 좀 하려다가 지금 잘 안 하는 추세를 좀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어웨이블 레스토리티 하시는데 회분 스캔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도가 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엔시안자 아까 말씀해 주신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크로 루럴라이트 동반하거나 마이크로 루럴라이트 동반하거나 이제 엔시 코스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형적 노드 같은 게 많이 존재하는데 디프라이트 노드로 넘어가면서 그게 또 HCC 초기 얼리 같은 게 스몰 HCC 같은 공유가 안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노하우적 편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뭐 한 시간에 더 들렸는데 뭐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간편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RN에서 DN 우리가 보통 헤파토카실로제네시스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RN, DN, 그 다음에 DN에서 High Grade Dysplasia, ATPR가 생기고 그 다음에 Early HCC가 생기는데 결국은 이 하나의 진행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물론 Early HCC가 1cm에서도 Early HCC가 1cm 이내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경우는 예외로 치고 사이즈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음파에 봤을 때는 이제 RN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보통 1cm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 이상 붙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사이즈가 1cm 이내 근데 하이퍼에코이나 하이퍼에코이나 노즐 자체가 1.5cm 정도까지 1에서 1.5cm 정도 된다면 디스플라스틱 노즐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 이상이 되면 early HCC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cm 이상, 1.5cm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체계도 그렇습니다. 1cm 이상의 파티가 나중에 있다면 RN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도 CT를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CT나 MR을 찍어서 어떤 뇌면의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파에서 감별한다는 건 아주 어렵고 단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DN에서 디스플라스틱 나둘에서 HCC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DN 같은 경우에는 저의 코도 있지만 이제 어떤 early HCC로 갈 수 있는 그 전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예, 배트 체인지가 많이 오게 됩니다. 배트 컴포넌트가 많게 되면 보통 에코가 증가되게 되어 있거든요. 에코 전에서 증가된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한 1.5cm에서 2cm 정도 된 노즐이 에코적인 어떤 노즐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early HCC 포커스가 생긴다면 그 안쪽에 어떤 저에코의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에코적인 어떤 DN 안에서 그 안쪽에 저에코의 어떤 HCC 포커스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안쪽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저에코의 병변이 총파에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쪽에 아주 심하게 전체가 다 HCC 포커스 생긴다면 바깥쪽으로 오히려 에코제닉한 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브라이트 룹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벌 어필을 생기면 그래서 이제 보통 얼른 ECCC가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외에 다른 ECCC가 생기는 것은 그 외에 뭐 다른 셉 우리가 흔히 셉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긴다든가 뭐 헬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보고 또 알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이즈로 일단 그레이스케일로 볼 때는 사이즈로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사실 저는 정식으로 에러스토그래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은 제가 데모용으로 데모 장비에서 잠깐 제가 봤던 그런 사진이고 제가 알기로는 파이브로스캔은 이제 초파 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파이브로스캔한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에러스토그래피에서 그 따로 프로브가 있거든요. 초음파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프로브를 가지고 환자 이제 부위에서 이제 이게 툭툭 칩니다. 이게 누르게 되면 미케니컬한 프레셔를 주게 되면 그것이 안쪽으로 파가 전달이 돼서 그 안에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보는 것이 파이버 스캔이라는 것이고 사실 초음파 기계가 발전되기 전에는 대부분 다 대학병원 쪽에서 파이버 스캔을 많이 썼습니다. 정확도는 그게 더 높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또 연구가 그것이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이 되어 있어요. 파이버 스캔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어떤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초음파 기계 회사에서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일러스트로그래피 그래서 이제 그걸 요새 쇼웨이브 일러스트로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이 많이 탑재됨으로써 그걸 가지고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환자들 보는데 이것은 차이가 뭐냐면 미케니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브 자체에서 어떤 팔을 써서 그 자체가 이제 바이브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이브레이션 시키면 그 조직 내에서 이 평파가 생기게 되고 평파가 생기는 그 벨로시티를 우리가 디텍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스티프니스가 얼마인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은 파이버 스캔보다는 최근에 좀 더 보편화되는 것은 쇼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케이스 3번의 그 그림이라고 S 같은 게 보이는데 그건 한번 보여주실래요? 3번 네, 그 저기 왼쪽에 있는 거 그 라이트 서브코스터에 아 이거 S 같이 보이는데 이건 S로 보이지만 실제로 S는 아닙니다. 이게 아마 찍는 그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때 예, 잡힐 때 영상이 이렇게 잡혔는데 저도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봤는데 몇은 아니라는 모습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몇은 아닙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 보셨네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를 나눠가 실수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합니다.